지금 현재 상황에서 배틀그라운드 가장 저렴하게 완전 그냥 그 끊기는 거 말고 적당하게 할 만큼 극가성비로 구성한 그런 세팅이에요. 이거는 그분이 이제 직접 공부해서 세팅을 보냈죠. 라이젠 1400에 RX 570입니다. 파워는 이제 500W나 600W나 얼마 차이 안 나니까. 램은 이제 8기가짜리 두개 꼽아서 16기가. 이렇게 하면 이게 지금 제 생각에 더 배틀그라운드를 더 낮출 수 없을 것 같은데 이거. 배틀그라운드를 물론 760으로 하는 사람 있지만 그거는 솔직히 그거는 좀 그렇고 너무 문제고. 연막탄 터지면 그냥 컴퓨터 멈추지 그 정도면. 연막 터지면은 GTX 2080도 프레임 30까지 팍 떨어지는구만. 이거보다 지금 가성비 좋을 수가 없어요. 보드는 당연히 A320이죠. 근데 보드는 중고, CPU도 당연히 중고. 무상에서 1년씩 남았어요. 파워는 새고. 그래픽카드 이거는 570인데, 560 껴도 됩니다. RX 560. RX 560 껴도 되는데, 이분이 이제 570 꼈는데, 570이 무상에이스가 안 남은 거는 7만원 이하로 살수 있고, 무상에이스가 남은 거는 한 9만원 정도 합니다. 이건 무상에이스 남은 거예요. 이분이 이제 처음에는 RX 570을 새 거로 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RX 시리즈가 새 거랑 중고랑 가격 차이가 되게 많이 심해, 되게 많이 나요. 그래서 아 그거를 왜 저기 새 거로 사냐고. 중고로 사면 반값인데. 그래서 이거 무상에이스는 그래도 남은 걸로 사고 싶다. 그래서 이제 무상에이스 1년 정도 남은 걸로 제한 거죠. 더 저렴하게 되죠. 저거 무상에이스 뭐 끝난 거나 끝난 570이나 아니면 RX 560 쓰면 되니까. 요렇게 하면 50만원 미만으로 가능합니다. 50만원보다 확 떨어지죠. 한 40, 한 5만원, 6만원 될 거예요. 아마 그렇게 하면. 야, 배틀그라운드가 이제 45만원대로 가능한 날이 왔구나. 그렇다고 이게 막 완전 못 쓰는 그런 상황이 아니죠. 배틀그라운드. 아, 프레임 잘 나와요. 이거. 라이젠 1400에 RX 570 꼽으면 프레임 잘 나옵니다. 꽤잘 나와요. 예, 완전 못하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배틀그라운드를. SSD는 당연히 가성비로 240기가 마이크론 BX 거. 아무리 이제 그 가성비라고 해도 이제 케이스는 좀 깨끗한 거가 괜찮잖아요. 그건 H300 케이스. 요 케이스가 이제 막 제가 이 케이스를 되게 추천하잖아요. 이 케이스 되게 추천합니다. 마이크론 시스다운 상단 파워 화이트 케이스인데 이거 추천하니까 막 이딴 케이스를 뭐 타러 추천하냐고 막 난리를 하는데 제가 너보다 케이스 많이 공부했어, 알겠니? 너가 케이스 공부한 거보다 50배는 내가 더 공부했다, 얘야. 알겠냐? 아휴. 자, 이게, 비록 내부가 이제 이 예전 구형 설계 방식이에요. 요즘은 여기, 이게, 분리형이죠. 근데 분리형은 하단 파워만 가능합니다. 상단 파워는 분리형이 될 수가 없어요. 물론, 분리형 상단 파워 케이스가 나왔지만, 구조상의 문제로, 잠깐 나오다 다 단종됐어요, 거의.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요거에 추천하는 이유가 일단 후면팬이 좋아요. 후면팬이 좋은 거 달렸습니다. 좋은 거. 좋은 거. 뭐, 15,000원 주고 사는 시스템 팬 있잖아요. 그거랑 거의 동급의 팬이 달렸어요. 그리고, 튼튼해요. 이 중간에 받침대 봐요. 두껍잖아요. 튼튼해. 튼튼하고, 그리고 후면팬도 120mm고, 그리고 그 상단 파워, 하단 파워의 차이에 대해서 제가 영상 따로 올렸죠. 케이스 크기와 구조와 내부 방식에 대한 발열의 그 차이점에 대해서, 케이스 발열 온도와 차이점에 대해서 제가 올렸습니다. 그 제목 기억이 안 나, 갑자기. 그거 진짜 내가 유튜브 올린 영상 중, 그냥 유튜브 영상 올리면 이런 거 그냥 과정만 찍찍찍 말하잖아요. 아이씨, 누구야. 과정만 이렇게 말하는데, 그거는 제가 이제 책에 들어있는 내용과, 되게 심혈을 기울여서 많은 지식을 쏟아 부었어요. 그래서 촬영했습니다. 제가 그런, 좀 고퀄리티의 그 컴퓨터 영상, 뭐 오버클럭 하는 법에 대해서도 올릴 수 있고, 램오버 뭐 이런 거 되게 복잡한 것도 할수 있지만, 그거를 왜안 하냐면, 아, 머리 아파. 그 영상, 야, 너 영상 찍을 때막 목차 정해가지고, 막 그런 건 제가 제 성격상 대충 못해요. 목차 딱딱 적어가지고, 딱딱딱딱딱딱 이렇게 탁 해야 돼. 그럼 그것도 책이잖아. 그것도 적어야 돼. 무서워. 힘들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런 거잘안 올린 겁니다. 그런데 케이스 부분은, 좀 올려야 될 필요성이 있고, 다른 것보다 깊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이제 케이스 부분 제가 올린 겁니다. 상단 파워, 하단 파워. 자, 하단 파워가 더 낫습니다. 낫지만, 하단 파워가 무조건 다 좋은 건 아니에요. 상단 파워가 더 좋은 경우도 있습니다.
언제냐면 먼지가 많은 곳에서 사용하는 케이스. 하단 파워는 당연히 하단 파워니까, 당연히 하단 파워니까 밑에 파워로 달고 흡입구를 밑에 쪽으로 할거 아니에요. 근데 과연 강아지 키우고 공장처럼 아니면 가게처럼 먼지, 가게만 돼도 먼지 겁나 많아요. 먼지 있잖아. 그럼 앞에 먼지 밑에 막히잖아요. 그럼 파워 온도를 못 시키잖아요. 그런 곳에서는 이 상단파워를 써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공장이나 강아지 같은 그런 애완동물 키우는 그런 집에서는 제가 일부러 상단파워를 씁니다. 그런데 그분이 하단파워 케이스를 선택했다. 그러면 파워를 거꾸로 뒤집어 달죠. 흡입구가 위쪽으로 올라오게. 그리고 상단파워 케이스의 또 하나의 장점은 이 후면팬과 함께 파워도 동시에 빨아들여서 뒤로 내보낸다는 거죠. 후면팬은 돌아가지고 강제로, 그러니까 우리가 건물에서는 환풍기처럼 빠지는 거지만 파워는 압력으로 밀어내는 거잖아요. 여기서 바람을 불어들이는 압력으로 빠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뒤로 바람이 빠지는 그 양은 이것에 비해 훨씬 적지만 그래도 도움이 돼요, 이게. 후면팬 고장난 케이스 가끔 들어오거든요. 컴퓨터 수리. 제가 10년 동안 컴퓨터 수리를 받았어요. 얼마나 다양한 컴퓨터 들어왔겠어. 후면팬이 이게 고장이 나잖아요. 그럼 상단파워는 이제 여기서 열기를 빼서 밖으로 뺍니다. 그래가지고 컴퓨터가 이제 계속해서 사용되는 경우도 있어요. 물론 파워에 엄청나게 무리가 가죠. 여기서 뜨거운 바람을 빨아들이니까. 여튼 후면팬이 돈다고 했을 때 상단파워 케이스가 케이스 쿨링에 도움이 되는 건 확실해요. 여튼 그래서 이 케이스를 제가 많이 추천하는 가장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이게 흰색이에요. 흰색 중에 디자인이에요. 지금 이거 이렇게 흰색으로 심플하고 깔끔하게 딱 나온 이런 케이스 디자인이 지금 없어요. 흰색 케이스가 갑자기 어느 날다 사라져가지고, 예전에 많았거든요. 루나 케이스도 있었고. 루나 케이스 되게 잘했지. 그런데 요 흰색 케이스 잘안 만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2만 원대 이런 깨끗한 디자인과 이런 도장도 되게 잘돼 있어요. 도장도 이런 퀄리티 케이스가 거의 없습니다. 거의 다 이거 너 흰색 케이스 한번 지금 다나 다 뒤져봐. 흰색 케이스 뭐가 있나? 흰색 케이스는 거의 없어요. 그래서 2만 원대 케이스 중에 미들타워 그리고 후면에도 120mm 이 정도 퀄리티가 거의 없기 때문에 제가 이 케이스 쓰는 거예요. 흰색 케이스로 해달라고 하는 사람한테만 제가 이제 저거를 쓰는 거죠. 아수라 흰색도 많이 쓰는데 아수라 흰색은 너무 커요. 그래서 이제 싫어하는 분이 많아요. 그러면 H350도 있는데 그것도 너무 커요. 그래서 요거 쓰는 겁니다. 요게 크기도 딱 적당해요. 미들타워 케이스라고 해서 다 같은 거 아닙니다. 크기가. 미니타워랑 미들타워 두 개로 분간하면 안 돼요. 미니타워가 있고 중간에 작은 미들타워가 있고 그 위에 큰 미들타워가 있습니다. 이 케이스를 여자들이 좋아해요, 여자들이. 여튼 여기다 이제 세팅해가지고 배틀그라운드 이제 가장 저렴한 극가성비 이런 이제 배송을 2000으로 해야 되는데 찾아오라고 하니까 차가 없대요. 나이 거린 것 같아. 제가 찾아오면은 그 일단 기름비 만 원을 빼주고 그리고 저기 무선 랜카드나 아니면 어떤 한만원 정도 되는 그런 서비스 상품을 제가 하나 줘요. 근데 그 찾아올 수 없다 그래서 택배로 보내야 돼요. 택배로 보내는 게 힘들어. 조립하는 거랑 이거 포장하는 거랑 거의 동급이에요. 이거 봐, 이거. 아, 이거 이렇게 다 미리 다 해놨어, 제가 미리. 아, 그 안쪽에도 해야 되고 그래픽카드 고정해야 돼. 그래픽카드 꼽은 다음에 위아래로 또 고정하고 그래야 돼. 아, 나 미치는 거지. 그리고 소리가 전국 새 건데 이게 좀 나요. 이 팬이 드르르르륵 하는 그 그러니까 팬에서 어떤 소음인 게 아니라 그냥 처음부터 이렇게 약간 드르르륵 하는 그 소리가 나는 그 쿨러가 있어요. 그런 것 같아요. 이거 바꿔야겠어요. 선은 앞쪽에 사타가 두개 필요하면 요렇게 하면 됩니다. 이건 제가 그 쿨러마스터 파워 선정리 하는 영상을 올렸죠. 아이디이고 사타고 사타면 요렇게 해서 앞쪽에 사타가 두개 필요하면 요렇게 묶으면 되고 앞쪽에 사타가 하나가 필요하면 요렇게 묶으면 됩니다. 이분이 SSD를 240GB밖에 안 달기 때문에 분명히 나중에 하드를 달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하드 나중에 달 하드 사타 선을 미리 꼽아놔서 이렇게 해서 묶어놨습니다. 그리고 아까 설명했던 그선두개 있잖아요. 하드를 두개달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타 전원부 두 개로 만든 선을 여기다 묶어놓은 거죠. 요건 나사죠, 당연히. 하드 고정할 나사. 그리고 SSD에는 이제 아까 사타 선 하나로 뺀 거, 하나로 뺀 거를 꽂고 사타선도 이제 꼽아주는 거죠. 이렇게 해놓으면 나중에 혼동도 안 되고 그냥 하드 달라고 딱 보면 여기 딱 있잖아요. 여기 바로 딱 있잖아요. 그러니까 편한 거죠. 이분이 이제 컴퓨터 안에를 좀 만질 수 있다고 이제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해주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래픽카드
근데 여기다 이렇게 묶어주죠. 제가 무전원인데. 근데 지금 정신 나갔습니다. 지금 무전원 아니잖아. 꼽아야 되잖아. 왜 묶어놨어? 무전원 그래픽카드일 경우 6핀 전원선 여기다 묶어놔요. 이렇게. 그러면 이 사람이 나중에 딱 빼서 쓸수 있으니까. 그래픽은 이제 여기다 꼽고 여기다 큰 타이로 묶었어요. 이건 다시 사용할 수 있는 타이죠. 그래야지만 이 그래픽카드가 이제 나중에 시간이 흘러도 이게 처지지가 않잖아요. 여기 걸리니까. 다행히 또 여기 딱 맞아요. 여기 튀어나온 부분이. 그러니까 여기 딱 걸려서 딱안 내려갑니다. 이렇게 나올 거죠. 그래픽카드도 이제 이게 혹시 이게 요번 뺐다 꼈다 하면 이제 풀리잖아요. 여기가. 지금은 안 그렇지만 오래되면 여기가 헐겨집니다. 이 나사 구멍이. 그러면 이제 처지니까 밑에 하나 더 박아주는 거죠. 아, 진짜 겁나 디테일하다. 진짜 이렇게 디테일하게 조립하고, 그리고 컴퓨터 이거 갖다 버릴 때까지 에이스도 해주잖아요. 5년이 지났든 3년이 지났든 몇 년이 지났든 만약에 보드 고장 나면은 보드 부부값만 딱 받습니다. 제가 공임비 안 받아요. 그 청소까지 다 해주죠. 응? 공임비 10만 원이라도 싼 거지 이거는. 물론 10만 원 받을 때도 있고 안 받을 때도 있고 5만 원 받을 때도 있고 15만 원 받을 때도 있지만. 그리고 전화로 기술 지원까지 해주는데. 그거 막잘 몰라가지고 뭐램 살짝 뽑혀가지고 삐삐삐 소리에다가 동네 컴퓨터 수리장 가가지고 막 아이고 보드 나갔네요 파워 나갔네요 막 이런 거 바이 쓰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그 사람 동영상만 찍어서 저한테 딱 보내면 제가 딱그 말을 대략 아 요거 뭐 때문에 그렇다 아 요거는 뭐 때문에 그렇다 해서 알려준다면 그래서 바가지까지 다그 전화 기술 지원 때문에 전화 기술 지원을 되게 좋아하는 그 최고로 치는 분도 있어요. 또 여자분 같은 경우는 이 사타 요거 살짝 빠지잖아요. 여기 살짝 빠지면 요게 오래되면 건너다가 톡 빠집니다. 조금. 그러면 이제 이걸 인식 못하니까 컴퓨터 키면 부팅할 미디어가 없다고 검은색 화면 영어로 뜨잖아요. 그러면 그것도 컴퓨터 고장난 줄 알고 메인보드 갈아야 된다는 걸 속는단 말이에요. 그럼 제가 또그 이렇게 떴는데 어떻게 되냐고 이제 사진 찍어서 보내주면 제가 아 그건 이제 사타선 이거 뺐다가 이거 두개 동시에 뺐다가 다시 껴보라고. 그러면 이제 아 정말 아, 되네요. 진짜 신기하다 하면서 막 여자들, 아,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술 지원 많이 해준단 말이에요. 아, 그렇기 때문에 제가 뭐, 이렇게 막, 10,000원, 20,000원 가지고 막 비교 견적질하는 그런 부류들은 제가 별로 상대를 안 해요. 어차피 걔네들은, 그거 사든지 말든지 이제 별로 신경 안 쓰는 거지. 어차피 걔네들은 그 10,000원만 싸도 거기서 살 애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생각 안 하는 애들이에요.